안녕들 하신갑니요? 지는 성북천을 가다가 이 성북구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한마다 열려라 함께 다시 같이라는 행사라네요. 뭐 하는 건지 한번 둘러들 볼까요? 비우고 헹구고 펼쳐서 말린다. 빨래방인가요? 버려지는 우유팩을 모아서 학교에 가지고 오면 우유팩으로 만든 휴지랑 교환해준 우유팩이 제가 알기로는 우유팩이 30개 정도 있어야지 얼레리 30개나요? 하나 정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유팩은 전량 수입품이에요. 그냥 팩이랑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거고 따로 분리배출하면 자원이 되는 거라서 비를 잘 모으면 나무를 내가 비록 심지는 못해도 나무를 덜 자르게 되잖아요. 이 똥 닦는 휴지를 지말인가요? 나무를 자르는 것보다는 우유팩으로 모아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나요? 말씀처럼 이제부터 똥 닦는 건 우유팩으로 할게요. 명계지미? 무슨 지짐이래요? 지금 만드는 것은 면 생리대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화학제품으로 이루어진 최근에 그런 생리대가 몸에도 안 좋고 그리고 그것이 또 환경에 끼친 영향도 안 좋고 이 뭔가 지구를 위해서는 면 생리대를 써야 한다는 거네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절약이 되고 뭐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쓸 수가 있어요. 많이 많이 면 생리대 사용해 주세요. 떨어지지 않는 한 무제한이라니 정말 알뜰하시구만요. 여기는 또 뭐 하는 곳이래요? 이주 여성들이 참여하는 공방이에요. 최종 목표는 약간 그분들의 경제적 자립. 이 이주 여성들이 모여서 경제적 자립을 돕는 곳인가 보네요. 지금 초기 단계예요. 저희가 지금 예비 마을 기업으로 신청한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까지 꾸준히 단계를 밟고 있는데 하지에서 고생은 안 보듯 뻔할 텐데 서로 돕는 모양새가 아주 보기 좋구만요. 꼭 자립하시기를 응원할게요. 원래 여기는 병아리들이 줄을 섰네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나 봐요. 역시 조기 교육이 최고죠. 여기는 뭐야? 펜. 여기는? 이거는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그랬지? 이거는 이 두 가지 이상이면 강 쓰레기? 저희가 더 이상 쓰레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이제 한번 한두 명이라도 이런 걸 알고 가시면은 훨씬 더 그치 제발 쓰레기 만들지 말자고요. 우리 쓰레기를 더 이상 나오게 하면 안 되겠죠? 나를 돌봄 서로 돌봄 봄봄 뭘 자꾸 보라는 거죠? 저희가 환경 상태, 생태 성평등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 쓰레기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담배 꽁초였어요. 맞아요. 거기 배수구에 엄청나거든요. 홍수 났을 때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긴 했잖아요. 물이 빠지잖아요. 살짝 찔리네요. 담배 꽁초를 개인이 피신 분이 담배 꽁초 제떨이에 가져가서 버리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지가 핀 담배는 지가 알아서 버려야 쓰겠네요. 일반인이라고 해서 하나씩 포장해서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보니까 생활 환경 문제들을 주민들이 직접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들 있구먼요. 이 그래서 열려라 함께 다시 같이인가 봐요. 여기는 예쁜 그릇들이 한가득이네요. 장애인 학생분들 같이 공부하는 평생교육 시설이에요. 도자기 수업을 저희가 진행했는데요. 거기서 학생분들이랑 같이 만든 도자기 작품들을 나와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손으로 만든 거라서 환경 호르몬도 안 나오고 전자레인지 사용도 다 가능하시고 여기는 좀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게요. 정성이 가득한 그릇들이 주인을 닮아서 그런지 반짝이네요. 얼레리 만나게 생긴 빵들이 가득이네요. 같이 사는 마을에서 정말 사는 그 엄마들의 모임이고요. 맨 처음에는 마을 해설을 하면서 만난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마음이 이제 딱딱 맞으면서 같이 모여서 이런 걸 만들게 됐어요. 건강한 먹거리 만들어서 이웃하고 좀 나누고 사회봉사도 좀 해보고 그런 이제 친한 엄마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계시구먼요. 여긴 무슨 반찬 같은데 처음 보는 것들인데요. 된장이랑 또 장아찌랑 그런 발효하는 음식을 이렇게 같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한일 관계 안 좋은데 저희는 우리끼리라도 친하게 지내자 이런 취지였어요. 사실은 맞죠. 정치적으로는 사이가 안 좋아도 사람끼리는 서로 좋아야지요. 사람이랑 같이 만들고 또 먹고 그렇게 교류하고 그렇게 이렇게 음식 만드니까 더 많이 알게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왜 일본 음식을 좋아해요? 좋아해서 저도 좋아해요. 지도 일본 음식 참 좋아하구먼요.
한양도성 사람들도 나오셨네요. 한양도성의 안팎의 마을을 성광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들이 다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 한양도성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저희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는 굉장히 역사 문화를 중심에 두고 네, 함께 똘똘 뭉치셨나봐요. 이분들이 쓰는 말들에서 자꾸 함께 같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함께 같이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경제적 이익도 창출하니 일석이조이네요. 근데 쭉 둘러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도통 쓰레기가 보이지가 않네요. 한번 물어봐야겠슈. 저희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도 친환경 그리고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은 다른 행사에 비해서 쓰레기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할 정도니까는 끝까지 쓰레기가 없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하겠습니다. 이 역시 감사합니다. 친환경 행사였구먼요. 저희는 성북 뭐든지 중개소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중개소? 무슨 복덕방인가요? 자원이 있는데요. 공간도 있고 모임도 있고 동네 예술가분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의 모임, 나의 활동을 알리시고 싶으시면은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라고 정보를 드리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어요. 성북 생활문화살롱이라는 홈페이지에 우리 여기 이런 우리는 이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보를 지도 여기다 등록해야 쓰겄네요. 알려드리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문화자원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이라 성북 어디지 중개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 그래서 끈을 잇고 있남요. 어린이들과 어르신과 함께 책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관계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책으로 놀이와 예술을 읽는 사람을 이어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책으로 무엇이든 하고 싶다면 저희 이따 사회적 책으로 사람들을 읽는 작은 도서관은 고맙습니다. 참말로 애정하구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어주고 있는 분들은 또 못하는 분들인지 물어봐야겠시요. 성북구 마을 사회적 경제 한마당은 성북구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만드는 물품이라든지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하고 주민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자리입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랑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제 애초에 취지는 그것들을 같이 묶어서 전체 마을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같이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라는 취지를 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뭐 기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서로 같이 풀어나가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참여 그다음에 우리 일상에 서로 많이 네트워크하고 교류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을에서부터 다시 함께 하나가 된다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저 아니요?